무자본 갭 투기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세입자 수십 명의 전세 보증금 140억여 원을 가로챈 3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-3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7살 최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. 최 씨와 공모해 세입자 4명에게서 7억 6천만 원의 임대 보증금을 가로챈 컨설팅 업자 정모 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최 씨와 정 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형사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